좋은 아침입니다.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새가지를 볼 일이 많지 않거든요. 왼쪽 가지를 가지치기한 곳에서 났었던 세 개의 가지들이고요. 이파리가 처음 날 때 갈색 반점처럼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크다 보면 없어지거든요.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오른쪽 가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가지들이 크고 있고 저 뒤에 있는 가지에서 나는 새 이파리들도 세 장 정도의 건강하고 튼튼한 이파리가 크고 있습니다. 천천히 커서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좋은 아침입니다. 꽃이 피듯이 이파리들이 만개하고 있고요. 어젯밤 이파리 크기도 커졌고 이파리에 있던 갈색 반점도 점점 없어지는 중입니다. 이쪽 이파리들은 아직 좀 더 많이 클 것 같네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세 개의 가지가 났던 왼쪽 가지에서 이렇게 모두 다 튼튼한 이파리가 크고 있고요. 사이즈 좀 보여드리면 제 손바닥보다 더 큰 사이즈로 크고 있습니다. 잎에 있었던 갈색 반점은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중이고요. 오른쪽에도 세 개의 벽가지가 났는데 이파리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죠?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잘랐던 이파리는 나중 되면 똑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살짝 이렇게 다 말랐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파리가 되었어요. 아래쪽 이파리도 볼까요? 깨끗하게 잘 떨어지고요. 이렇게 떨어지면 고무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. 뒤쪽에 새로 났던 애기 이파리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컸고 갈색 반점이 없으면 새로 난 이파리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컸는데요. 다른 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뒤쪽의 가지에서 새로 난 이파리인데요. 그 전에 있던 이파리들이랑 별로 크기 차이가 없어요.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도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. 아래쪽 이파리는 이렇게 빳빳한 얼음 이파리 소리가 납니다. 이 친구는 아직 애기 이파리예요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자라는 식물들처럼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Thank you. I love you. Bye bye.